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은 US 스타일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네. 사실 우리 요새 장우석 본부장님이 정말 밤낮 없이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셔서 건강이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네.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제 이것도 좋지만 이 약간 반연예인화 돼서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곤하다, 네. 지쳐있다, 얼굴 보니 안 그렇다. 사실 이제 살이 좀 안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덜 그래 보이는데 솔직히 막 이번 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시죠. 정말 이번 주가 네. 한 시간이 약간 지연된 거로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다. 일단은 뭐 조금 체력이 좀 이번 주에 한번 보충을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아마 썸머타임 끝나고 나서 일주일 네. 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고. 썸머타임 네. 적응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10시 반에 개장하는 거 보시다가 이제 11시 반에 그렇죠. 개장하시는 거 네. 보려면은 좀 피곤하죠. 엄청 네.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또 우리가 또 그만큼 일찍 또 폐장을 하다 보니까 또 빨리 그 뉴스가 나와서 더 나도 모르게 눈을 비비고 또 빨리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 또 한 가지 피곤했던 네. 부분이 사실은 이번 주는 정치 얘기가 많았잖아요. 대선 때문에. 네.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네. 정치하고 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기업 내부적으로 뭐. 네. 전혀 네.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정치 얘기를 좀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저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창피도 많이 당하고 왜 정치를 모르냐 해서 어쨌거나 네. 지금의 시장의 정치적인 성향이 약간 줄어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지금부터는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기업들, 빅테크 쪽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힘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마음이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약간 여기 트면은 여기 나오시고 저기 트면 저기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도 걱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또 우리 장 본부장님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3대 지수 모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걱정돼요. 왜요? 이게 한번 좀 이렇게 충격이 있고 회복하면은 아 충격을 딛고 회복하는구나 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빡빡빡 좋아버리니까 이게 또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너무나 네. 많이 움츠렸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정상화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올라가는 거에 맨 앞에 있는 게 빅5 종목들이잖아요. 네. 빅5 종목들에서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사실 이제 어제는 조금 과했죠. S&P 500 1.95 사실상 2%였죠. 다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S&P 네. 나스닥은 2.59%로 네. 이틀 연속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선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식을 미리 파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들어올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이제 올랐으니까 하락하겠지 싶었는데 또 하락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뭐 전체적으로 외부적인 노이즈가 있어도 갈 종목은 마이웨이 가는 갑니다. 그런 예, 흐름이 예, 좀 갑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한 맵을 보여드릴 네, 건데 종목들을 보면 예,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가 약간 빠졌는데 네. 그 전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되돌림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러게요.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박스크가 큰 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저께 약간 빠졌던 금융주까지 올라오면서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 다 오르고 예, 다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마 뭐 이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이다 쪽으로 무게가 기울였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바이든 쪽으로 이제 대선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가운데 맞습니다. 오르는 걸 예. 보면은 정말 예. 대선과 무관하게 맞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예. 오른다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직 넘버가 네. 264니까 네. 6석 남았습니다. 그쵸. 지금 바이든이. 근데 조금 전에 트럼프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라는 불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상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예상, 그것까지 예상하다 보니까 별로 지금 선물 흐름은 별로 약해지지 않고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승리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바이든 승리했지만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네. 사실은 이제 공화당은 상원이 장악할 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네. 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뭐 건강한 구조 아닙니까? 저는 건강한 구조죠. 이게 공화당이 있고 물론 공화당 때문에 이제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정책들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어떤 견제가 있어야 또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주고받고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고 이제 기업을 보는 게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2008년 오바마 정부 때도 역시 사실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가 다시 바뀝니다. 2년 후 4년 후에 바뀌면서 6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182%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트럼프도 역시 2010년에 됐지만 역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서로 견제가 되면서 약간 더 올라갔죠. 한 50% 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는 견제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견제가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하게 견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들을 보면은 뭐 블루 웨이브를 기대했으나 하원은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장악을 했는데 상원에서는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약간 이게 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뭐 장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미국 국민은 아니지만 우려보다는 우리가 뭐 이 건강한 정치 안에서 우리는 더 건강한 기업들을 보는 걸로 예, 마무리를 여기 지으면 보는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기술주 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쵸? 바이든이 한다고 했지만 상원이 반대할 것이고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으면 더욱더 반겼겠죠. 그러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 누가 해도 그 기술주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늘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선거에 올라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별로 그다지 뭐 이 선거 때문에 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거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만 좀 이렇게 잠잠해진다면 괜찮아질 이슈인 것 같고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드디어 어제 10만 2천 명, 10만 대가 넘어가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이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마스크를 왜 안 쓰는 거냐? 근데 미국의 코로나에 대한 확진의 모습은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역학 및 동선이 조사가 안 돼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그렇죠. 되게 싫어합니다. 때문에. 내가 왜 알려야 돼? 경찰이 심지어 와서 어디 갔는지 물어봐도 항구해버립니다. 항구해도 그건 합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항구 그렇지만 다 얘기하잖아요. 네, 어디 갔는지, 게임방에 갔는지, 술집 갔는지. 그래서 뭐 보호상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한국과 다른 문화 때문에 지금은 10만 명, 제가 10만 명이 최고치가 아니고요. 더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로윈 기점을 해갖고 워낙 많은 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특히 선거 때 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된 걸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간 타이밍상으로 본다면요. 계속 시장이 좋아지다가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신정권에 들어서도 뭔가 이제 또 다른 셧다운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 때는 또 이 코로나 확진자 이슈가 또 수면 위로 올라올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목요일 기준으로 베스트 워스트 종목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위 내에 있는 여섯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 모크 인더스트리 그리고 구글 페라리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로는 트위터, 이베이, 라이프로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베스트부터 볼까요? 워스트부터 볼까요? 베스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베스트 안 좋은 것은 나중에 종목? 보시고. 네. 첫 번째 모크 인더스트리가 이제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한 20년 주기로 바꿔야 되는 바닥을 찌그덕찌그덕 하고 약간 이제 물 청소하게 되면 이게 썩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닥재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 자꾸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면서 상당히 외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려 28%가 올라가는 달리 얘기하면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지금 매수 4건, 보유세 건, 매도 4건은 약간 분분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진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은 주로 얘기 안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의 문화상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집 수리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홈디포 이야기도 했었고 네. 뭐 관련된 이제 집에서 무언가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그 인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자꾸 눈에 띄고 집에 있다 보면은 이것도 수리 한번 하고 싶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요가 네, 몰려들었고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 11월 들어서면서도 4거래 연속 상승세 양봉 흐름 유지하면서 네. 지난 어제 밤 시장에서도 3% 넘게 강세를 보였던 그 종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네. 그 미국도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미국은 그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네네. 1층, 2층 같이 이렇게 지 붙어 있는 형식으로 돼갖고 네. 2층에 사신 분들이 뛰면 1층 굉장히 괴로워지는데요. 미국이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취약해요 기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바닥재를 좋은 거 쓰는 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 층간 소음 때문이라도 바닥재를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어쨌거나 이래저래 이 기업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모크 인더스트리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구글이 구글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만해도 거의 15% 올랐죠. 제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을 사신 모든 분들은 이미 수익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는 저나 뭐 이경 교수님이나 우리 팀장이나 똑같이 다 주식을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항상 공격을 받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아니해 보이지만 구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모든 걸 뚫고 올라와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였고요. 그쵸. 지금 보게 되면 10월까지는 13% 근데 조만간 최근에 3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광고 때문에 제가 또 열이라잖아요. 예, 열리라고. 또 미즈미도 뭐 열이야. 제가 열리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이제 모 유튜브의 결과를 보고 나서는 네네네. 정말 조족지열이다. 아니, 그래도요. 네. 그 작은 우리 개미 네. 그렇죠. 네, 모여서 모여서 네. 유튜브를 살리고 구글을 맞습니다. 살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제 클라우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사진 클라우드가 그 약간 저장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것들까지 45% 매출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그 광고에 대해서 그 뭐 공연 이런 것들이 못했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제 풀리면서 그런까지 광고가 실려지는 그런 네.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무려 29명의 매수 의견, 한 명만 보유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주식을 사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구글, 유튜브.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한국 내에서는 뭐 네이버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웬만한 좀 더 넓은 범위에 검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구글링하다. 그렇죠. 뭐 구글링이죠. 구글링. 요새는 이제 구글링을 넘어서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수 불가결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알파벳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네, 당연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유튜브가 네. 굉장한 빅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게 이 네. 유튜브에서도 이 커머스 영역이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원래 안에서는 그 이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굿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커머스의 영역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네. 안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쇼피파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과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커머스가 만들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안 쓰는 사람이 그쵸. 어디 있겠어요? 밑에 보다가 이제 클릭해서 구매하면 유튜브로도 그렇죠. 수익 쉐어하고 그렇죠. 와 유튜브가 다 하겠네요. 뭐 이제 아마존을 넘어설 만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쇼핑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한 이 커머스 네. 영역은 진짜 만약에 정말 뉴스로 정확하게 이제 런칭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구글은 다시 한번 무서운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유튜브 다들 보시잖아요. 오늘 유튜브 뭐 보셨어요? 오늘 혹시 보신 콘텐츠 있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선거만 봤죠. 선거 관련해서? 네. 뭐 보셨어요? 전 땡프로? 홍보하지 말아야지. 땡프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여동원의 돈 되는 돈 TV 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다 좋은 얘기 하신 건데 네. 구글에 조금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죠? 예, 뭐냐면 구글이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요. 실제 유럽 쪽에서는 왜냐면 한번 구글이
여동 앵커도 한번 뭔가 조회해 보시면 다 남습니다. 구글에 네. 구글 그리고 유튜브의 네. 그 알고리즘이 네.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딱 치면 네. 제가 이제 뭐 하는 직업이 뭐고 남성이고 나이가 몇 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에 대한 이 허용성을 수집성을 얼마나 더 허용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쳐주고 있는데 유럽은 매우 이거에 대한 목을 조르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 구글의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은 그런 개인정보 수집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네. 스스로 다 파악해서 알아서 원하는 콘텐츠들을 보여주고 광고를 제시하고 해서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내가 도청당하고 있나? 내가 그렇죠. 감시당하고 있나? 네, 저는 이제 집에 그 이제 뭐 화상으로 강의하는 게 있어서 이게 캠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항상 이제 열어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걸로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오픈을 꺼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하긴 하지만 무서운. 예. 어쨌든 관련 이슈로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진다면 구글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슈가 얼마나 크게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지 여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베스트 페라리요? 왜요? 페라리입니다. 잘 페라리, 팔려요? 예, 잘 팔리죠. 누가 사죠? 저도 사고 싶어요. 남자의 로망이니까 뭐 그 저도 한 대 갖고 싶어요. 한번 아니 여자도 사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가 이 페라리는 사기 쉽지 않잖아요. 비싸니까.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뭐한 3억 하나요? 뭐 3억, 3억? 5억? 네. 5억이요? 5억이요? 네. 5억짜리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억대잖아요. 억대. 억대인데 네. 제가 보기에 어차피 저희는 못 사지 않습니까? 왜 못 삽니까? 왜 못 삽니까? 아니, 예. 저 5년 안에 사겠습니다. 힘든다. 좀 예. 뭐 집을 팔아야 되는지 뭐 여기 네. 자고 먹고 자고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페라리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페라리가 슬퍼요.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죠? 페라리가 되는 이유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건 마진율이요. 보통 네. 일반적인 차는 10% 미만입니다. 페라리 마진율이 높군요. 얼마 28%예요. 28%요? 네. 근데 28%가 우리가 알고 있는 LVMH, 루이비통, 코치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네. 보통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 아까 얘기했지만 5억이라고 그러면 1억 이상 남기는 거예요, 이미. 왜 그러면 그거에 대해 왜 이렇게 많이 남기냐 할 수가 네.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쵸. 기꺼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가 내가 돈이 없지만 모아서 좋아하는 거 사는 선별적인 투자, 소비 이런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라리 어떤 질주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페라리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업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약간 럭셔리 쪽에 가야 되는지 그게 경계선이 좀 모호하죠. 약간 네. 좀 고급? 품으로 해서 봐야 되죠. 이게 뭐 이 업체를 현대자동차랑 그렇죠. 비교할 수도 없는 예, 거고 뭐 그러다 거죠. 테슬라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 차는 사실 정말 그냥 럭셔리 품목인 예, 거잖아요. 예, 럭셔리 브랜드에다가 예. 또 이렇게 그 약간의 뭐죠? 디지털적인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쵸, 그쵸. 뭐 조용한 차에 무슨 뭐 전기차 이런 게 아니고 페라리는 시끄러워야 되잖아요. 시끄럽고 붕붕거려야 되고, 되고. 예, 빨리 달려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들의 매출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14% 올라가는 거로 네. 페라리 CEO가 네.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이 자기들은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겠다. 전기차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용한 거 있을 수 없어요. 페라리를 좋아한다고 하면 네. 당연히 그 아까 말씀하신 엔진 소리 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그쵸. 갑자기 조용해져 버리면 이 페라리는 네. 네. 지금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네네. 안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 네. 엔진 소리를 스피커로 해주면 되지 않냐. 아니죠. 그 차에 딱 타서 그 엔진이 느껴지는 그 진동 그렇죠. 그거 느끼려고 지금 페라리를 다 타시는 건데 저는 사실 근데 이 차를 준다고 해도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보험비도 너무 많이 들고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라리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럭셔리 군으로 가야 되냐 그냥 자동차로 가야 되냐라고 네. 했을 때 사실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지만 많은 분들이 예술품으로 보거든요. 아트죠. 오. 아트. 그러니까 뭐 예. 차고에 이렇게 페라리를 모셔두고 네. 이렇게 관람을 하는 그런 형식이 많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엔진 망가져요. 그러니까 타줘야 돼요. 뭐 네. 저희가 유럽 주식도 얘기를 하면 그쵸. 뭐 에르메스라든지 네. 그런 브랜드 보면 지금도 사상 최고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절대 뭐 가짜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페라리는 예술품, 네. 럭셔리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안마의자의 페라리 사운드와 진동 너무 든다고. 예, 우리는 또 이런 걸로 대리 만족해서 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페라리 탄다고 그 사람이 페라리가 되는 아니, 그럼요, 게 아니니까요. 예, 우리 스스로가 명품이 네, 되면 되는 네, 거죠. 이렇게 훈훈하게 네, 예, 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워스트 종목 볼 텐데 트위터가 왜 안 좋은 거죠? 네, 트위터가 네, 사실 뭐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예상치 20% 이렇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네, 중요한 건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신규 가입자가 늘어날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실 트위터가. 그래도 많은 네, 전문가들이 아, 이번 분기에 1000만 명 늘어나겠다 했는데 선거 때문에? 네네. 아, 100만 명. 10분의 1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이건 네, 뭐 너무 실망감이 큰 것이죠. 가입은 안 하고 그냥 눈팅만 하는. 그렇죠. 눈팅.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를 하더라도 사실 가입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일간 활성자 수도 네, 예측은 1억 뭐 9,500만 명 정도인데 그거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30% 오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왜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점을 못 맞았냐고 하는 그런 3등 뭐 이런 그쵸. 순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뭇매를 맞은 것이고 네, 사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역시나 이런 비즈니스 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네, 해서 계속 캐시를 벌어들일 것인가. 최신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도 나오면 또 실적 이렇게 주가가 뛰고 그게 사라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트위터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많은 트윗을 날렸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 트위터에서 제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반대로 이 바이든 쪽에서는 제재를 안 했대요? 제재를 안 해가지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정치색을 떼지 말고 그냥 다 모든 업로드로 그러니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뭐 테러 뭐 관련한 정말 이제 아이들 보면 안 되네. 뭐 그런 거는 제재할 수 있지만 이런 뭔가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좀 그건 좀 실망스럽네요. 네,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네. 이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저희는 그냥 트위터라고 얘기하지만 뭐 찍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 굉장히 뭐 10년 전부터 트위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끊었지만 지금 트위터를 쓰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트위터 안 쓰시잖아요. 안 쓰죠. 예, 안 쓰고 사실 미국에서나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나 이런 트위터를 통한 소통이 되는데 트위터가 계속 좋아지려면 이 선거로 인한 반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업구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주가도 대선 이후로 좀 하락하고서 뭐 회복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게 더 오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저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봐도 네, 지금 보유 의견이 22건, 매수가 겨우 5건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네,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쇼핑 관련해서 이베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베이 하면 아, 정말 많은 분, 특히나 신발 좋아하시거나 옥션. 이런, 그렇죠. 이 옥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환희를 느꼈던 네,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이베이에 관해서 그런 옥션을 하고 나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네, 사실 그게 되게 헷갈리고 또 가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악성 그런 셀러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 이베이에서 사실 최근에 네, 아주 최근에 10월 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개런티를 하겠다. 진품 개런티를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본인들이 다 물건을 확인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품일 경우에 보상을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제 하나의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모든 셀러들의 그런 제품들을 보내면 네, 그 회사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을 하고 진품이다 싶으면 이베이에 개런티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아, 정말로 믿고 사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베이에
주가가 굉장히 재미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족을 시켰고 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이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해서 왜 수리를 신제품은 아닌데 네. 수리를 해서 신제품처럼 깨끗한 그런 제품들 왜 아이폰도 그렇고 네네.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제품을 50%까지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많은 지금 브랜드들과 함께 그 익스클루시브하게 하지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네, 이베이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렇게 네.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서비스를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쉬라든지 네. 마키타 그런 공구들 있잖아요. 네, 네. 공구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새 제품 굳이 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이베이에서 50% 좀 더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을 대비해서 지금 이거 10월달에 출시를 한 걸 보면은 네. 이베이가 칼을 갈았다. 아.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베이가 지금 우리나라 뭐 옥션이라든지 그런 G마켓도 예, 이베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국내도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실적 발표 후에는 사실 목표 주가를 한 군데는 상향 조정을 했고 한 네. 군데는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기대가 없다고는 보는데 저는 지금 이런 가이던스가 불충분했지만 이런 지금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과거부터 아마존보다 오히려 이베이 쪽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더 많이 빠르게 이용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쇠퇴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품목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은 정말 대량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이베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구할 수 없는 어려운 네, 그런 제품들을 옥션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많이 어필이 될지 특히나 그 밀레니어 세대 젊은 세대들한테 얼마나 또 어필이 될지 네,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베이가 어려워진 것이 네. 아마존이 원래 월마트 방식이에요. 물건을 네. 띄워다가 배송까지 해주는 어느 순간부터 플랫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판을 키워갖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매출이 월마트 방식이 60% 그다음에 이베이 방식 40%로 꽤 아마존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걔네들은 한 100개 기업이 딱 들어오면 네. 똑같은 동일 업종에 들어오면 광고비를 누가 더 많이 내서 광고 수익까지 걷어가요. 아마존이. 아주 얄밉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베이가 설 자리가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이지만 앞으로 과연 이러한 쇄신을 통해서 얼마나 또 수익 구조가 좋아지게 될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의류 관련된 브랜드 중에서 랄프로렌이 왔어요.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랄프로렌 일단 실적은 뭐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많이 뭐 거의 5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이번 분기에는 그나마 2분기 때보다는 좀 더 올라서 마이너스 30% 정도 이렇게 실적을 보였고 순손실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랄프로렌의 네. 이런 뭐랄까요? 클래식한 랄프로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울렛 가면 있죠. 네 항상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폴로는 가서 둘러보죠.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네.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자고 하면 지금 중국 내에서 매출이 3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랄프로렌.com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고유 웹사이트에 네.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 증가를 하면서 직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들도 네. 이런 나이키나 다른 기업들처럼 D2C죠. 그러니까 직접 자신들이 다른 플랫폼이 아닌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랄프로렌에서 가지고 있는 찹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사실 저희도 모를 만큼 그렇게 유명하진 않는데 좀 저렴한 라인인가요? 네, 조금 저렴한 라인인데 그 라인을 지금 라이센스로 비즈니스를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이 이제 생산, 뭐 판매 다 하게끔 그냥 그렇게 돌려버리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네. 직원들을 거의 15% 한 3천 명 이상을 이렇게 감축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바이스라든지 뭐 캡이라든지 기타 의류 브랜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랄프로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고유적으로 가져가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랄프로렌의 주가를 보면요. 2013년 이후에 주가가 사실 2015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그 뒤로는 큰 변화 없이 이제 올해도 3월, 2월 이후에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패션을 좋아하고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랄프로렌은 시그니처가 될 만한 어떠한 새로운 품목이 유명 뭔가 인플루언서든 유명 연예인이든을 통해서 이런 홍보 효과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열심히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뭔가 딱 랄프로렌 하면 사실 그 피켓 티셔츠 말고는 사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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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세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젊은 층이 네. 아빠 나 랄프로렌 사줘. 그렇죠. 이런 게 되면 예. 밀레니언 세대가 봐야 너무 갈려 있어요 이게 옷이. 저스틴 비버가 예. 한번 입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입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올 만한 디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쇄신을 해야죠. 예, 쇄신을 해야겠죠. 예. 구찌도 사실 엄청 이렇게 몰락하다가 디자인을 확실히 바꾸고서 밀레니언 세대를 잡으면 맞습니다. 달라졌거든요. 예. 폴로 랄프로렌이 미국에 그리고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긴 하지만 이런 쇄신이 뭔가 보인다 싶으면 이제 우리도 서서히 관심권에 둘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종목 세 종목 씩 확인해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뭐 볼까요? 예, 오늘은 뭐 중요한 게 나오죠. 네. 고용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실업률 특히 체크하시고 신규 일자리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일단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불복을 장기적으로 얼마나 길게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보니까 약간 네.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이 좀 이렇게 유해졌다가 다시 또 다시, 오늘 예. 좀 스트레스가 달라졌어요. 다시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분열된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렇죠. 약간 소요나 폭동이 약간 네. 예상이 되는 주말에 그런 것들 나와준다면 장이 좀 빨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벅셔에서의 실적이 나오니까 네.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은 구글이네요. 네. 구글입니다. 네. 저희가 줄기차게 지난 3번 동안 중복 발굴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웨이모 다임너까지 같이 파트너십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네. 유튜브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다. 네. 그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발굴은 구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와 US 스탁의 장우성 본부장, 김동관 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